감사합니다. 검은 보호자다. 살인마 검은 보호자다. 물 좀 마시자. 아, 아이코야. 오늘 BGM 컨셉은 약간 그 뭐라 해야 하죠? 엘레강트한 썸띵 스페셜한 클래식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노래가 내 방송에 나왔으면 한다 하면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 중에서 즉처보다 더 무섭다는 검은 보호자 이응지읒. 아닌데? 난 즉처가 더 무서운데. 즉처 하면은 100이면 100, 10 중 9은 런구 들어가지고 즉처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워요. 과연 살구님은 소매너키 당하신 구독자분들도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캬캬캬. 아니 구독자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구독이라 한 것이 채팅 많이 치면 기억하는 거야. 그냥 구독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 기억해? 그 잠깐 떨렁 뜨는 거? 이거 가지고는 기억하기 힘들지 사실. 그쵸? 저작권 없는 노래 중에서 네이버 내 팬카페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은 이런 노래 어떠세요? 하면 올려주면은 제가 듣고 괜찮네? 하고 하루 종일 그 음악만 틀겠습니다. 근데 그거야. 약간 모음집이어야 돼. 되게 분량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트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긴 한데 2시간 모음집이야 이게. 2시간 동안 조용하고 듣기 좋은 클래식 모음이거든요. 2시간 연속. 뭐 요런 건 돼야 돼요. 아이고 맵이. 자 시작할게요. 더 게임 맵이네요. 전판이랑 똑같이 살인마가 되게 유리한 맵입니다. 아 살인마 자체가 전판 살인마 할 수 있겠네. 아니네요. 한 명 튕겼고요. 튕겼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고. 여기 뚫렸네. 이 더 게임 맵이 살인마가 더 유리한 맵인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있는 통로가 이런 통로들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안 뚫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내가 여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망을 왔어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맵이 되게 생존자가 불리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맵 자체가 랜덤하게 생성이 되니까. 아무튼 그래. 3인 게임인데 뭐 대충 하죠 뭐. 3명 게임이라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나가요. 그니까 3명 게임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니까 대바드에서 나는 1차적으로 실력 중에서도 1차적 가장 1차원적인 거는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 진짜로 그게 진짜 1차원적인 거야. 스탠스를 하는 능력. 그니까 어그로를 잘 끄는데 스텐스도 잘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스텐스 해가지고 살인마가 걔를 찾는데 30초가 걸려요. 그 다음에 어그로를 2분을 끌어요. 그러면은 총 2분 30초를 끄는 거라고. 그냥 어그로 자체만 2분 30초 끄는 거랑 스텐스 30초를 섞는 거랑 같으니까 지금 있고요 사람. 나는 이제 1차원적으로 스텐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건 것 같아요. 살인마 불리한 게임? 아니야 그거는 뭐 살인마에 따라 달라요. 맵에 따라 다르고 환자 어떻게 떴는지에 따라 달라요. 발전이가 하나 더 돌아갈 시간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스텐스를 해버리면은 또 이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안 줘요. 상대방이 위치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 살리러 올지도 모르는데 이건 못 살리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요즘은 살인마 생존자 밸런스는 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살인마 간 밸런스가 그치 딱 그거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 너스랑 준구 종구야. 저 친구 좀 미안한데 잠시 당하기 전이었으니까. 너스랑 준구 종구 막 이런 사이에 격차가 큰 거지. 예, 생존자 살인마 간의 밸런스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맞아졌어요. 막 아직 다인큐나 요 뭐지 주사기 같은 거에 밸런스가 안 잡아 있긴 하지만 게임하기가 힘드네요. 토가 되게 영리합니다. 3인 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빡겜하고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면은
봐주는 건가? 아니 요런 지렁이.. 아 그러고 가면 안되지. 요거는 디... 요런 식으로 약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쫓아온다 이거. 어그로 한번 끌어볼게요. 2층으로 갑시다. 제 생각에는 살구님 시야와 기억력의 밸런스가 제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 내려야 돼요. 아. 오케이 놓쳤어요. 개꿀이죠? 대해?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도구님? 소리. 이거 사실마 사플 방해하는 거고. 다시 2층.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네. 이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쌍판자도 많고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치료 한번 가고 하고 갑시다. 토구 입장에서도 여기 파회하는 거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나 조금만 있으면 스프린트 차거든. 오케이 렛츠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그로를 끄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재 어디서 어느 위치로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그로랑 상관없이 자리 잡는 능력. 지금 이거 어그로랑 상관없이 여기서 안전하게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맵 활용하는 게 대바대는 이제 피지컬 게임인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이 많이 필요가 없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피지컬 게임이지만 이 판단으로도 충분히 최정상급 플레이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롤이나 오버워치 다른 게임이랑 차별화되는 진짜 갓게임인 이유예요. 판단으로만 판단, 내가 지금 살려야 되는지 치료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저기서 해야 되는지 판자를 이쪽 걸 내려야 되는지 이 옆에 걸 내려야 되는지 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도 정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기억력은 필요 없는 게 확실합니다. 기억력 필요합니다. 뇌지컬러도 정상이 될 수 있어요. 탈구 코인을 15개월 증거 중임을 알리세요. 더 증거하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맞아주고 막 이런 건데 솔직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 발정이만 돌리고 나가는 살인마가 아니 생존자가 제일 무섭대잖아. 야 이거는 후레쉬 써준 거지. 대박. 야, 저런 봐봐 이 픽이 쟤한테 저거 해줬잖아. 저거는 약간 축구 선수로 따지면은 개인기예요 개인기. 근데 개인기 없이 그냥 뭐지 패스만 잘해줘도 되게 정상급 미드 플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받을 수 있잖아. 이거 도끼가 없을 텐데 얘 도끼 찾으러 온 거지 이거 견제하면서. 그 축구 선수의 그 패스만 잘해줘도 잘 찔러줘도 이 픽이 치료를 했어. 커버를 가야 되나? 즉시 쓴 것 같고요. 3픽은 어떻게 된 거지? 3명 3대1 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치열하죠. 이거 위죠 위. 굿굿굿. 그쵸 판단만 잘해도 빨랭 가요. 거기에 피지컬까지 더해지면은 금상첨화죠. 판자 맞은 것 같고 얘는 그 총알이 얼마 남은지 모르니까 도끼 몇 발 남았는지 모르니까 커버는 안 해줄게요. 치료할 필요 없고 돌려. 이 픽이 에이스가 아드레날린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레쉬가 아니라 판자 내려준 게 아닐까요? 그렇겠네. 맞네 맞네. 즉시일이었으니까.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맞출게. 3인 게임인데 지금 굉장히 잘하죠. 말도 없네요. 한 대 맞아주는 거 생각.
하지 말자. 문부터 따고 살리러 가던지 하고요. 색이 말이요? 색이 말은 뭐 그냥 그 랭크가 아닌 사람들이 올라온 거니까 뭐 그거를 비난하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왜 여기 왜 왔냐 이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설정해놨던 제작진을 비판을 해야죠.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근데 색이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도 이제 제작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바꿨어요. 한번 바꿔봤어요. 아 레이팅 시스템 오케이. 롤 오버워치처럼 레이팅 시스템 오케이 했는데 이거 할배 시계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천상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롤로 따지면은 뭐 다이아로 왔다. 잘해봐. 부활하는 건가? 부하지 말라는 건가? 얘는 주의했다 이거네요. 이피 칼자르기 안 썼지. 이거 할배가 한 대 맞아줬어야 되는데 모르겠네. 그러니까 두 대가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길 수 있고. 할배가 지금 시계가 없나 봐요. 할배한테 한번 살리러 해보자. 쟤 시계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 문부터 따고요. 빨리 빨리 문 땄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나이스. 허우! 그쵸, 도끼가 없어져 지금. 마지막에 살려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출 성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냈어요. 조심. 아 잘했다. 아이고 1번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3대1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잘했죠. 이런 팀은 이런 거는 이제 팀까지 다 잘해야지만 했던 굿굿굿.